한수 앞섰지. 신중한 기자회견. 자식들. 난 신중하지 않은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승리 만족하십니까? 뭐 이거 있고. 37!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참하게 낮았는데 패배를 면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릴리안 램버트 이 새끼 존나. 걔 빌런이네. 이런 거 화를 내야죠. 아스날의 보베. 라카제트. 두 골과 하나의 도움이네. 아보베. 이런 건 좀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열정적으로 훌륭하더군. 대망의 PSG전이 머지 않았습니다. 맨시티 소튼도 결과는 봐야 되고 일요일 끝났다며. 파리는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챔스 대진이야. 운이 없으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뭘 냉정을 들어. 모인 언론을 두고 예의 없이 자리를 떠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지금 득점 순위 한번 봐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리그 득점이시죠? 예. 네. 뭐 왠지 1위 상위권일 것 같은데. 아, 한 골 차, 한 골 차. 진짜 좋게 밸런스 봐요. 오지는데. 어시스트는? 어시스트는 페페가 8도 내일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나눠 가졌군요. 레노 무실점 14개 이것도 주목할 만하고. 아씨. 쟤는 바지야 이름이? 알리우 바지. 아 잡고 싶다. 파리 진짜. 맨유 이 와중에 비겼고요. 저거를 사실 지금 여기 와서 던질 수는 없잖아. 없죠. 엘런 씨요. 페 라카제트. 라카제트. 좋아요. 좋아요. 아 투힐을 만나게 된다. 드라드러가 또 이렇게 친정팀의 상대입니다. 네. 기자회견입니다. 원정경기 원정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프로다운 모습. 드락슬러 관대한 환영 극진한 환대 이 경기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훨씬 위인팀 상대로 마주 1차전 근데 뭐 사실 저 따위로 질문하는 사람한테는 다 대답해 줄 필요 없습니다. 훨씬 위 뭐 이런 거는 존경하는 거는 뱅건데 스타일은 무리뉴군요. 경로하다 직책의 부담감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찾아왔네요. 왜 찾아왔죠? 투헬 거침없이도 번개가 부담감을 느낄 것이고 마찬가지로 힘들어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망치시키고 나면 입을 종이 담는 법을 배울 거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어, 하나 더 나왔어요. 어, 부정적이기는 흔하지 않습니다. 경기 지난 시간이 되셨습니까?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일도 좀 지나친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이미 지났습니다. 또 있어요. 다니엘 머레이. 새끼들이 말이야. 드락슬러. 드락슬러.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 어떻게 됩니까? 드락슬러. 그 밖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오늘 지금 부자. 와, 뭐야? 길어! 67주야. 아이. 에펠컵이를 뛰어야 되는데. 대응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회복에만 집중해. 혈기왕성하게 싸우다가 부상입니다. 아, 새끼. 혈기왕성한 새끼. 뭘. 폭발했나보네. 아 좋아 드디어 그날이 왔어.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제. 자 새콤달콤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PSG 토트넘 PSG 새콤달콤 있나요? 저 어디 뒤져 보겠습니다. 예. 이거 드락슬러 실망했다. 콜라스나 감독님 예. 오시기 전에 감독님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 예. 예. 잠깐만 이거 보세요. 아 투제 넘쳐. 라인업은 이제 감독님이 짜셔야 되니까 기다리죠. 예. 아 뭘 어색해 형. 티셔츠가 참 잘 어울리시네. 꺼져. 약간 메타로 밀고 가네. 어섹스 뭐냐 어섹스. 미친. 저희 입사 동기죠. 2016년? 2016년인가? 4월. 첫 중계를 4월 합격이 3월 그때 우리가 처음 본 건 2월. 저희가 첫 중계에도 형철이가 대구 가고 제가 부산 가가지고 경기 끝나고 만나서 술도 한잔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대구에서 기억난다. 와우. 이 여러분 거고요. 네. 저는 새콤달콤입니다.
감독님 라인업을 짜주시면 돼요. 자, 예, 아까 저기 드락슬러가요. 이건 보여드려야지. 편의점 털어오셨나요? 뭐야 이거? 와우. 이렇게 한 가득 가져오셨어요. 네. 이렇게. 태국날 곰. 네, 저는 이렇게. 그러면 종윤이 형이 태국날 먹으니까 하나만 먹겠습니다. 그래. 자, 뭐죠? 내가 집중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드락슬러와 실망했다. 근데 콜라스나츠도 실망했다. 저 새끼 뭔데 실망하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저거 숨기자고 빨리 넘기자고 놓고 왜 보여주냐? 아니 하나하나 챙겨드려야죠. 네, 라인업 짜주죠. 이 새끼. 이건 그냥 빠른 선발. 네. 오바라카 바꿔주시고 자카가 들어와있고 자카랑 토리라로 가겠습니다. 길도 아니고? 최근에 기도가 좀 좋았거든요. 아, 그건 그런데. 파티를 또 쓰자니. 오늘은 이름값 배제하고 최근에 좋았던 애들 가시죠. 기도 나왔을 좋고. 때 라츠 원 정도 이겼잖아요. 그래. 네. 파테보. 과감하게 페페 갑니다. 벨렌이 씁니까? 하테보 안 쓰고? 그 다음에 루가니 마리. 아니야 또 씨X야. 자꾸 갑툭 튀어나오네. 마르티네스 오바메영은 여기 있습니다. 네, 됐고 토레란 올려놔야 되는데 티어니? 콜라시냐가 쓸까? 티어니를 쓸까? 저는 콜라시냐가 좋다고. 저도 콜라시냐가 좋다고. 좀 약간 불안하지. 라치오전 때 티어니가 되게 실수를 했어요. 원정에서. 근데 콜라시냐가 또 드락슬러하고 호흡이 좋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토레이라를 올려놔야 되잖아요. 올려놓고 누굴 빼느냐네요. 파티를 아예 빼버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벨레리는 쓰는 걸로. 그다음 센터백은 루가니 마리 이렇게 가고요. 네,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이게 원래 이거였나? 원래 이거였어요. 플레이메이커 아니었나? 윙이었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저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이거 아니, 훈련 뭐로 하고 있는지 보면 되지. 아 맞네 한번 가볼게요. 와이드 플레이메이커. 네네네. 그러면은 와이드 플레이메이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공격이야 저기야. 아까 공격이었어요. 아, 오케이. 확인하시면 공격. 나머지는 귀행두지 이거 전천후고 해서 나오는 걸로 그대로. 오케이. 네. 결과를 가시죠. 가자. 아씨 긴장된다. 이카르디 까바니 음바페 네이마르 에레라 저기 파레데스 아 저기 아 디알루 수비가 좀 그러게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골키퍼 나바스. 자 축구 요청 한번 보시죠. 저거는 뭐 4-4이긴 하지만 사실상 4-2-4라고 봐야겠네. 괜찮고 와라. 나바스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네이마르 이상적인 경기력 알게 될 겁니다. 맞는 칼이죠. 맞는 칼. 아 원정입니다. 메시 저 멤버가지고 지금 찰스를 떨어져. 그러니까 3위야. 바르셀로나랑 나폴리였나.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랑 페인크랑 발렌시아 그래 막 그런 애들이 있었구나. 와 압도하고 있어. 와우 페페 보여줘 진짜 응급팬 노라는 걸. 위치로 똑같아요 오른쪽이. 그렇지 쉽게 가. 때려. 헐. 야, 너무 비는 거 아니냐? 없어. 이 정도 옵사이드를 던져줘야죠. 이 정도 앞에 있습니다.
아, 이건 옴싸인데? 옴싸구나. 오. 왜, 옴싸려면 경고 줘야 돼. 때려! 역시 조심해야 돼요. 은바페예요. 혼자 갑니다. 오. 좋아. 말이 안 밀려. 와우. 아, 은바페 너무 빨라. 제어가 안 돼, 지금. 오. 야. 기록은 대등한데. 비운다. 어, 그렇지. 가자, 역습! 새끼야. 새 꿈나곰 존나 먹네. 긴장되더라고. 와. 페페 보여줘. 오, 그치? 와. 까비. 전환이 좋네, 우리가 지금. 어? 아. 아직 있어요. 우리가 더 잘하네. 와! 먼저 골! 와! 페페 선발 성공. 야, 페페. 은바페페가 일단 앞섰어요. 미쳤다, 이거. 잡고. 야, 오바를 못 치네. 역시 PSG가 풀백인 것 같은데, 지금. 못 쳤어. 아, 그리고 이 새끼들이 유로파로 온 이유가 있네. 그래. 새끼들만이. 선수를 못 치네. 그치. 특히 좋아요. 아니,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설령 지더라도 원정골을 넣기 때문에. 굿. 우와! 나가요. 좋아. 쭉. 아우! 오, 이거 시즌 그거 최고 아니에요? 왜 지금 30분 만에 하는 거? 한번 했어. 아, 진짜? 와, 좋아. 이거 진짜 첫 시즌 트래블함 레전드다, 진짜. 그치. 아, 우리 공격 좀 보자. 와! 와! 레노. 진짜 레노 재계약 협상할 때 주급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안 돼! 야, 씨. 클리어링 잘해야지. 뺏어. 와, 옵사이드. 조금 밀렸어요. 주고 안 올려주네. 저런 팁으로. 우와! 아, 다시 말, 이런 성공. 올려줍니다. 네. 저만 끝내자. 뭐죠? 오! 이제 슈팅 숫자가 전반 막판에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레노 하는 것만 보고 외줄 주고 뺏어서 레노 줘야 될 판이에요. 그래.
그럼 경기력이 밀렸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긴장 풀지 마라. 오케이. 좋아. 좋아. 존나 갑니다. 어, 오, 와! 니가 해! 니가 해! 주구가! 귀인 두지, 아까 패스. 야, 페페! 오, 페페! 갑니다. 페페! 갑니다. 와! 오! 남았어, 다, 잘 맞네. 비켜, 새끼야! 야, 이기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 그렇지, 그렇지. 겹치지 말고. 그렇지. 좋아요. 가자. 브라스로 협력 수비였고. 있나요? 오! 아! 이거 넣었어야지. 아니면 라카데트를 줬어야지. 아! 아. 김두지 잘하네. 아씨. 부착가? 95분. 우리 한 골 때부터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아니, 완득이 3회야, 우리가. 쟤네가 전반 막판 때보다 좀 소강 상태예요, 지금. 완득이, 쟤는 완득이 없네, 심지어. 오, 음바페요? 우와! 야, 태클 겁나 씨, 위험했다. 그리고 심지어 나. 경고도 있었어, 콜라시나. 자, 70분. 콜라시나기 평점이 완전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풀백이 메이틀런드 나이스밖에 없구나. 티어니가 없어. 아, 하테부어. 하테부르가 있긴 한데. 아, 근데 뭐, 왼쪽 볼 선수는 아니니까. 누구를 교체해줄까? 아, 생각보다 드락슬러가 안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대로 일단은 가는 일단, 게 맞는 것 같아요. 70분 때까지는 소화해보려고. 다 먹었어. 안 돼, 네이마. 와, 어떡해. 이번 경기에서 근데 애들 태클 잘 잘한다. 집중력들이 있어요. 나이스! 그렇지. 어? 한 번에? 아, 못 봤어. 아, 근데 롱볼 딱 하면 좀 기대되네. 이게 롱킥으로 우리가 재미를 좀 봤잖아. 안 돼! 와! 콜라, 나이스, 나이스. 끊고. 우리 수비진 평점이 좋아. 네. 그렇지! 나이스! 끊고. 어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 페페! 와! 페페 막아줄까? 네이슨 있네. 네이킨 있네. 네이슨이 수비가 다 많이 하니까. 넣어주고. 네. 다음에 자카를 토레이라로 바꾸는 건 어떤가요? 네. 아니야, 귀두로 바꾸자. 아니야, 자카 자카. 자카가 7.8이라 진짜 잘하긴 하거든요. 귀두를 귀행두지를 빼는. 아니 얘를 뺄까? 드락슬러를. 아니야. 아. 형태는 유지하자. 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두 장 그리고 한 장을 이따가 쓰죠. 아, 네이마르. 네이마르 존나 못하네. 우와! 야! 루나니! 네이슨 루나니! 루나니! 야, 네이슨 트립 때 잡았다. 야, 조졌다! 와, 진짜
잘 올렸다. 나이스! 이번에 데뷔골. 야, 원정 두 골이야! 그거 맞아. 어, 존나 멋있다. 파리생들과 팬들 잘했다. 신들 유로파 온 이유가 다 있었구만! 85분? 87분? 교체 생각하시면 얘기하죠. 그냥 쭉 끝내시죠. 그냥 이대로 가면. 네. 와, 안 돼! 와, 나이스! 음바페 씨네. 어. 우리 음바페 패가 났네. 음바페 존나 잘하는데. 네. 천억이다, 놈 새끼야. 실출연이 이 정도 하락하면 천억 안 아까울 것 같은데. 야, 그래도 교체가 좀 좋다. 와, 저는 슈팅 23개 때리고. 끝. 킬리안 페페. 오. 야, 이거 개쩔었다. 이거 존나 칭찬. 핵칭찬. 매우 만족한다. 오케이. 당신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대. 자식들. 맨유 이 와중에 샤우타르 먼저 가서 비겼고요. 어. 지금 어디 올라왔냐? 지금 8강. 레버쿠젠. 아니, 16강이죠? 근데 여기 이기면 다 할 법한 팀들이야. 존나 무난하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 진짜 센캔데 로마가 물론 이긴 하지. 그래. 근데 졌네 셀틱한테. 번개 프로답지 못한 왜? 장난의 맹비난하다. 어, 경기 도중 도발을 했다라는 거에. 그래? 심리전이 프로답지 못했대요. 일단 공기 이락하고요.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갑니다. 벨레님 태클 100%. 수비력 최고야. 그렇죠. 그리고 기자회견. 자, 프로답지 못해 비난한 것 어떻게 되네. 제 뒤통수를 치는군요. 솔직히 말해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구멍이 많은데 패배를 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생각했으니까. 수비 아주 좋았다. 간사 아닌가. 네. 루가니. 루가니 데뷔골. 데뷔골. 어, 멋진 순간이었죠. 벨레린. 단연 돋보였습니다. 과학기술. 아, 이 새끼 몇 번을 물어보냐. 저건 맨날 나오네. 위선자. 네. 어? 릴리안 램버트 나왔어요. 전혀 아닙니다. 박봉기는 결과 준비해서 심지어는 정단할 것 생각하지만 프로다 좀 어. 네, 아까 그 얘기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자, 언론에 떠들고 다니는 형들 멈추시오. 네. 다음 경기가 북런던 더비입니다. 아. 입을 다물라고 어. 말하다. 그 입 다물라. 네. 투엘이 초반에 작합으로 좀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중요하네요. 유로파 8강 준결승 대진표 모두 추첨. 승자가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한 하나씩 볼까요? 레버쿠젠 또는 볼프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또는 생테티엔, 아탈란타 페에노르트 혹은 셀틱 로마. 어? 그럼 우리 일단 아탈란타 로마 둘 다 피했네? 좋아요. 남은 팀은 메넨글라드바흐, 아인트호번, 맨유, 샤우타르, 베식타스, 로젠볼이거든요. 맨유는 안 되는데. 베시타스 로젠볼이 여기 걸리면 여기면 편하다. 아, 그럼 우리 맨유네. 맨유야. 아니야, 샤타르가 이길 수도 있. 그렇지, 맞아. 아, 맞아요. 어, 지금 1대1인가 그랬으니까. 예. 약간 그 좀 샤타르 또는 맨유와. 좀 도장 깨기 느낌인 거.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팀들만 만나고 있잖아. 그리고 준결승. 준결승은 아주 묶음이라. 뭐, 이건 뭐 예,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의미가 없지 의미가 사실. 어, 그때부터는. 왜 이렇게 유로파 대진운이 안 좋을지 모르겠네요. 지에리 왕님. 네, 북런던 더비 정신을 기억해내다. 아스날은 왕님 말이 많아. 리그 7연승 중. 야, 이것만 잡으면 우리 4연승 할 수도 있어. 아, 존나 웃기는데 32강 라치오였죠. 그래. 그 다음 16강에 지금 파리 거의 다 잡았지. 8강 올라간 맨유면 그래, 이거. 라치오 파리 맨유야. 그거는 챔스 대진이야. 아, 이거 존나 그 주자가 아니야? 그래, 약간. 어. 아스날이 UEFA한테 좀 이런 불이익을 받나요? UEFA는 별로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물론 16강에서 존나 바르셀로나랑 바이오를 많이 만나긴 했지만. 네. 대표, 귀행두지, 물론입니다. 뭐야, 씨, 새끼. 그리고 진짜 기자회견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프리미어 우승호가 될 거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무리뉴, 삐 오바메양, 전담 마크 어떻습니까? 간사한 새끼입니다.
한재 감독님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신경질 안 말리겠습니다. 불확실성 이용한 생각입니까? 그는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뉴. 그리고 과소평가도 우리 없으니까 주제 무리뉴는 높이 평가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파리. 다음 경기. 그렇습니다. 전 지역. 할 생각이 없습니다. 1대0. 승산. 이길 겁니다. 2대1. 46점. 7위. 하트에인. 열심히 뛴다면 좋은 결과. 만족합니다. 놀라고 싶지 않습니다. 조지고 싶다, 저 새끼. 귀도. 귀. 오. 의심스럽지. 밀록 부상. 은케티아도 일단 부상이래요. 어이구. 이거는 뭐. 팀 닥터 보내야지. 몰핀 좀 맞아도 되는데, 사실. 맨유 리버풀. 맨시티는 아스톤 빌라. 예, 이건 맨유가 이겼고요. 맨시티가 중요하죠 지금. 좀 미끄러지면 좋은데 미끄러지진 않네요. 그러네요. 우리 지금 몇 경기 했지 리그? 지금 28경기 우리는. 28경기. 네. 다른 팀들은 30경기. 그렇죠. 이 경기 하고 파리 생제르맹하고 2차전 하고 그 다음은 뉴캐슬 FA컵이거든요. 쉽게 이때 가는 롯데 가고 그리고 A매치 기간입니다. 자, 일단 선수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근데 북로는 더비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페페는 좀 쉬게 해주겠습니다. 페페는 넬슨을 쓰고요. 넬슨으로. 그리고 콜라시냑 대신에 어쩔 수 없이 티어니를 씁니다. 네. 드락슬러 대신에 매질 한번 또 쓰나요? 어, 예. 네. 그 다음에 오질. 매질. 드락슬러 대신. 라카지 대신에 가마를 한번 쓰겠습니다. 네. 이게 좋은가? 네. 그다음에 귀두 자카. 이번에 파티를 한번 쓰죠. 토마스 파티. 네. 이럴 때 써야죠. 누구를 빼는지. 자카. 이렇게. 아니야 아, 이거. 갱두지. 오케이.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루간이 대신에 무스타피. 네. 하테브루는 쓰나요? 예. 네. 하테브루 벨레린 자리에. 네. 네. 그리고. 자, 일단 세바스 나이스, 토레이라 얘는 완전 쉬게 할 거고요. 페페도 완전 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챔버스 하나 두고 사카. 오, 좋아요.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네. 네. 손흥민은 없습니다. 손흥민 부상이에요. 이유를 보여주자! 어. 뭐야 또? 빅더비. 빅더비. 예. 경기. 이성일이 지금 치명하게 경기 풀어내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1위. 그럼요. 티어니. 후방. 중요합니다. 오케이. 좋아. 자, 원정. 신중하게 가야죠. 날씨가 맑은데 비가 오네. 맑은데 저기 막 개판이네요. 나이스 태클. 죽여. 뭐야 이거? 정신 차려! 야 뒤 와, 우와 우와 이걸 막았네. 그 집어냈네 그냥. 아 너! 난 지금 동안 뭐야? 와 너! 강하게 구해. 그렇지! 아. 레노, 왜 맞는 거야?
지금 중원에서 얘네들이 막 공을 되돌리네요. 점유율 7대3입니다. 일단 지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좀 담글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수비야. 그렇지. 레노가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최소 무승부까지만 해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응, 그래. 자존심도 원정이니까 챙기고. 진정해. 무관심. 걱정. 도란년도. 골. 와, 골대다. 이게 뭐냐? 처음 보는 거. 나갔잖아! 그렇지. 개밀려! 어, 좋대, 됐어. 근데 쟤네도 생각보다 슈팅이 중반에 속방 상태예요, 지금. 초반에만 몰아쳤지? 누구야, 걔? 유자 씨인가? 유자바이크인지. 유지 같죠? 야, 전반은 지금 안 먹히고 끝나도 괜찮겠다, 이 정도면. 우와! 오! 꼴꼴꼴꼴꼴. 지금 전반은 그냥 핵 밀리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와! 유자 저 선수가 좀 잘하네. 가자! 나이스! 아, 이런 거 하나 걸려야 되네. 어디가죠, 저 새끼? 어? 어? 아. 뭐라? 루카스 뭐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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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전반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가자. 아씨. 이 자식이. 아. 근데 오프라키 실점 진짜 좋네. 엄청 좋았다. 그렇지. 아, 그거 와. 버텼어. 야 크로스 공이야 빵 불어. 네이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다. 네. 네이슨이 좀 부진하고, 가보. 웨즈유도 부진하고. 아 벽돌. 아, 벽돌 안 좋다. 나 그래도 지금 모르면 무슨 못해보려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결과적으로. 네. 그래도 이겨야 돼. 뭐야? 실제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승 도전하는 아스날 멘탈이 토트넘이 얼마나 흔들고 싶었어요. 그렇죠. 오, 그렇죠. 자네가 동기부여도 좀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막판에 포항이 울산한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야, 너네 우승하는 꼴은 못 본다. 너네 못 본다. 이런 거지. 애들이 올라가질 못하네. 뭔가 교체카드를 좀 빨리 써야 될 것 같아. 이 공격 찬스까지 얘네 하는 거 한번 좀 보고. 되게 넓게 써요?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나가라! 안 돼! 와! 나이스! 레노! 와, 레노 쩐다. 와우. 우리 윙어를 활용한 역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사카를 쓰고요. 네. 라카 씁니까? 몸 샤카 라카. 자, 여기는 뭐 얼마 나오죠? 괜찮네. 라카. 어. 네. 바꿔주죠.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나 먹힌 줄 알았다. 와, 이거 진짜 치명적이었다. 어? 아, 어딨어?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맑은데 비 오는 거 존나 X됐네. 근데 가끔 저런 경우가 있죠. 있긴 있지. 있죠. 우리나라도 있잖아. 네. 70분. 오, 집중력을 다 찾았어. 제가 제발, 제발. 아. 이 새끼들이. 유자. 오씨. 오. 와우. 와우! 미쳤다. 씨. 와, 이렇게 다행이다. 전원이 집중력 찾았어. 아, 너무 밀린다. 왼손 평점 7점. 혼자 7점이야. 개밀리고 있는데. 10분 남았어. 어차피 10분 남았어. 나이스! 롱킥! 받고. 아이, 뭐야! 저, 낙하됐지. 이 새끼. 오! 안 돼! 와! 와. 장비볼? 장비볼 갑시다. 마지막? 이정수는 그래. 지금 안 된다는 게 나왔고. 아, 낙하부터 시작이야, 이거 지금. 아, 저, 실수하고 진짜. 그럼 라카를 내리고 오바를 최전방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메지를 뺐어. 아니면 라카제트 측면에 마르텔리를 저기 중앙으로 쓸까요? 되려나? 오, 이게 괜찮네, 낫다. 괜찮네.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교체가. 세바이오스? 파티랑 일단 자카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자카 대신 세바이오스 아니면 아, 저는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고. 네. 오, 갑자기 투였어. 야, 뭐해? 아직 할 수 있어. 시간이 꽤 넉넉하게 남았어요. 근데 소트는 패스를 씨 되돌리네. 한 번만 뜨면 한 번만 뺏고 역습하면 그러니까. 아이 오 유자 미친 유자. 여기서 맞고 한 번에 올라가자. 뭐 내리 뭐 잡을 거야? 빨리 와야지 빨리. 네. 그렇지. 이거지. 아우. 아, 비기기만 해도 괜찮은데. 앉으면 괜찮잖아. 그쵸. 좋아, 한번 살렸어요. 나와. 아이씨. 뭐하냐. 진짜. 패스들이 정확도도 되게 낮아. 한 번. 진짜 한 번. 추가시간 왜 이럴 때 2분만 주는 거야?
전남만 존나 막았네. 아 근데 우리 한 경기 덜 쳐르고 승점이 3점 차네. 기뻐할 수 없다.